여러분들 여기 와서 식사해 보니까 하실 만 하세요? 예. 좋습니까? 아, 입맛이 적응을 빨리 해주시면 좋은 음식이에요. 아, 하도 밖에 음식이 양념이 많고 조미료 맛에 찌들려가지고 이 담백한 맛을 사람들이 잘 좋아 안 하는 그런 입맛으로 변질이 돼버려서 이걸 지금 제대로 회복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들, 또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엔가 우리가 깊이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중독성 환자는 자기 의지대로 못합니다. 중독성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환자가 생각 같으면 술 당장 끊고 정신 차리고 살고 싶지요. 그런데 그 술이 술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 있죠. 그게 중독성입니다. 이게 자꾸 끌어가기 때문에 폐가망신을 하는 거죠. 가족을 다 잃게 되고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도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이런 중독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될 때는 가정과 가족과 인생 전체가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중독성에 노예가 돼 있는 분들 참 많지요. 뭐 모든 게 중독성이라는 거죠. 자중심으로 결국은 좋아서 하고 나가는 거기에는 죄의 어떤 거 중독성이 지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강의를 많이 하고 복음 사업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복음을 팔아서 자아의 탑을 쌓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도 중독성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고 남이 볼 때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인데 들어가 보면 그 한금만큼 자아의 탑이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다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그걸 해야 만족감이 있는, 근데 그것이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정신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거면 그게 전부 죄의 중독성이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물 하나도 지금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입맛이 그렇게 적응이 돼버렸고, 그 중독성이 끌어당기고, 인이 배웠다 그러죠. 이 체질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죄성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뀐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일로 체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인체가 바로 가야 할 사이클을 바로 회복해서 바로 세워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인데, 중독성에서부터 자유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로 돌아오는 것.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사실요, 돈은 가지면 더 가지고 명예는 또 더 높여지면 더 높아지고 싶은 거,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은 거, 계속 추구하는 거.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도움을 주고 회복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정말 이게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면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자희생의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회복하고 내 삶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도 함께 살리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늘 제가 자주 하는 얘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 내가 사는 그 일이 남을 살리는 일이다. 나만 살려고 하면 남을 죽이는데, 남을 살리면서 내가 사는 것, 남에게 주면서 끊임없이 내가 받는 것,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법칙인데, 다른 사람을 구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그 행동, 그 일, 그 삶, 거기에 바로 나의 사는 삶이 있다 이 말이죠.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것. 남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사는 길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 길을 추구하고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회복되어서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 아마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근본적으로 죄를 물먹듯 마시고 퍼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살면서 하나님 믿는답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내 가족 하나 전도했으니까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내가 침례를 몇 명 줬으니까 대단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인정받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적인 어떤 실적 때문에 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마저도. 아, 그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러분 이제 이쯤 인생을 살아왔으면 뭔가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몸 아파서 오셨지만 몸이 아프게 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불행한 게 아니에요. 다 원인이 있어요. 저도 제 삶을 걸어온 과정을 더듬어 보면 다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는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오래 왔는 것 같았지만 뒤돌아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다 문제가 나로 인해서 일어난 거구나.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누구하고 상담을 해주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그게 뭐 인생 문제든지 부부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신앙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런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가만 들어보면 그들의 고통, 그들이 당하는 그 일이 전부 내 얘기하고 만납니다. 전부 다 만나요. 바로 그 내 얘기. 아, 나도 이런 부분이 있었지. 나도 이렇게 고통을 당했고, 나도 이런 괴로움을 겪었지. 참 왜 내 얘기하고 다 만나더라고. 참 놀라워요. 정말 저도 못 겪을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아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체험하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돕는 분이라 그러셨죠. 우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동안에 제가 살아온 일들을 가만히 짚어보면 왜 나에게 이 짧은 인생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만나고 겪고 아픔을 당하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을까. 아주 작은 문제까지. 아, 이런 문제를 만난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먼저 이런 문제를 겪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라고 내가 먼저 겪었는데 거기서 내가 답을 얻지 못했다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 승리 승리 승리만 해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나간 날을 가만히 뜯어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나는 내가 성공한 케이스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실패한 케이스를 통해서 할 말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은 저렇게 해라. 이런 걸 제가 지금은 참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제가 그 길을 다 가보고 그 결과를 잔을 마셔보니까 이게 선잔을 마시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거는 뭔가 시작이 잘못되었고 잘못되는 과정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내 인생을 더듬어서 시작점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걸 이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놔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이 와서 결혼 문제를 두고 상담을 하지요. 결혼 대상 첫째 조건이 뭔가?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 가치관이. 신앙관, 가치관, 인생관 이게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점을 봐야 됩니다. 진리로 통일점을 보고 거기서부터 부부가 시작을 해요. 이거 안 맞고 다 자기 중심으로 만나보면은 다 개인은 좋은 사람이지만 만나서 연합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자기가 주인이니까 둘이라도 깨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아니고 너도 네 안에 네가 아니고 예수님 중심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가치와 예수님 보시는 신앙과 예수님 보시는 교육과 건강과 인생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일지라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그렇다 말이에요. 이 가치관이 같아지려면 예수님 안에서 통일점을 찾아야 되거든. 서로가. 자기는 포기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일치를 이룰 때. 그래서 진짜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로 만난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건 불가능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다 깨지는 것이에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원수관계로 삽니다. 다 등 돌리고 살죠. 어쩔 수 없어서 엉거주춤 사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사망의 길로 가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잘 가는 것이지요. 부부가 둘이 만나서 한 사람은 사망의 길을 보고 가는데 한 사람은 영생의 길로 보고 가면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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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 멀어집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쪽에 가 있는 거죠. 시작부터 중요하다. 시작부터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 자녀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관이 하나가 돼야 된다. 신앙. 우리가 누구를 보고 따라갈 것인가. 이 신앙관에 이 신앙관 속에 그게 가치관이 같이 가는 것이고 교육도 같이 가는 것이고 가정도 같이 가는 것이고 모든 인생이 그 속에 같이 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걸 잘 봐라.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나중에 그 사람 나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 하면 예수님 안에서 나를 포기 안 합니다.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이 신앙 문제 제가 이 신앙의 길을 오다가 넘어지면서 바로잡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 답을 다 얻게 됐어요. 답을 다. 이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순간순간 내 생각으로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아픔을 당하고 실패한 자리에는 전부 다 내 자아가 나갔던 자리입니다. 그게 전부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나갔던 자리는 전부 다 실패한 자리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참 잘했구나. 정말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것은 순간순간 나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왔을 때 거기에는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진리의 열매, 성공, 승리의 열매가 거기에 맺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실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베델 수양원이 한 30여 년간 저에게는 저를 가르치고 저를 키워온 학교 부모의 품입니다. 베델은 나의 엄마의 품, 아빠의 품. 그리고 나를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교육시킨 학교입니다. 베델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베델을 통해서 제가 태어나면서 베델이라는 게 시작이 되었고 베델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지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에삼촌 집으로 가던 도중에 지치고 쓰러져서 잠든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제 인생에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로 하늘과 땅을 나에게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사닥다리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신앙의 경험이 바로 제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난 그 나이하고 베델 수양원이 시작된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제 신앙 간증이 묻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베델을 하면은 제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도 베델 수양원 하면 최차순, 최차순 하면 베델 수양원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베델이나 최차순이라는 존재는 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왜요? 바로 제게 오신 예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주신 삶의 현장이 베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뒤돌아봅니다. 여기서 내가 태어나고 또 여기서 걸음마를 배우고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알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을 내가 알게 되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손잡고 따라오는 그 어린 시절 정말 유아 유치 시절 유년 시절 말하자면 제가 베델 수양원의 30년에 이 학교는 초등학교 과정을 제가 배웠다고 생각이 들지요. 조금은 이제 성숙하게 좀 배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이곳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 학교에서 배운 거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바로 이 학교에서 이 베델 수양원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만나는 분들하고 대화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주고받고 배우고 얻은 것들 그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일어난 일일 때에 여기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는 참 좋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계셔서 든든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이제 가만히 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계속, 제가 요즘 생각하면 그런지 앞으로 내가 더 살고요, 일을 할수 있다. 몇 년이나 남았을까? 10년 이쪽입니다. 10년이죠. 예, 뭐 그것도 건강해야, 건강해야. 그렇다면 그 짧은 기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내 인생 마무리, 내 일의 마무리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지요. 그러면서 내 자녀들과 후세들을 어떻게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자리를 잡아주고 그들이 복음의 기초를 놓고 성장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내가 마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여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선교사들, 내 자식들, 또 밖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 보니까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나니까 그냥 별할일 없이 지내시더라고요. 예, 근데 복음 사업에는 은퇴가 없는 거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뭐 저야 뭐 기관에서 만들어준 기관도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준 기관도 아니고 교단에 제가 녹을 먹고 일을 하지도 않았고 원장이라는 거 기관에서 준 직임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와서 원장님 하니까 원장이 돼 버렸고 별 아니에요. 그게 무슨 공신력이 있다든지 뭐그 가치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전할 대상들이 들어오니까 이 장소가 귀한 장소고 제가 주님을 전할 수 있어서 이 자리가 너무 좋고 주님을 전할 수 없는 자리라면 그게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저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들이 있는 곳, 또 영혼들이 찾아오는 곳, 내 가정이 같이 있는 것은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사회가 어제 자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대요. 장모님에게서 놀라운 거 하나 그동안에 계속 발견하는데 어쩌면 한결같이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영혼이다.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관심 없다는 얘긴데. 그래서 자네가 지금 경험하는 그걸 나는 30년 전에 했어. 그 이후로 내 눈에는 영혼들만 보이기 시작했고, 그 일을 위해서만 내가 지금 진행해 나오고 있다고. 솔직히 그래요. 이 베델 동산에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이 베델 이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 없습니다. 여기서 뭐 좋은 음식을 만들어 판다. 뭐 여기가 뭐 어떤 좋은 수양관 교육관이 된다. 정말 여기에 복음이 없고 복음의 필요한 영혼들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면 가치 없습니다. 가치 없어요. 예. 다뭐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복음이 나가고 있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오기 때문에 이곳이 참 저에게는 소중한 자리고 여러분들도 소중한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영혼을 만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예, 저하고 만나서 신앙을 같이 배우고 같이 자라간 많은 영적 일꾼들이 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뭐 나이는 저보다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다 친구들이고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 얘기만 나누면 기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런 동지들이 참 많습니다. 외국에도 가면 한국에도 구석구석 많아요. 그런데 이들 사는 모습 보면 자기 가정에 두세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일주일에 한두 차례라도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의 떡을 나누면서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가정가정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적 친교라고. 지금 우리 불쏘시개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영적 친교 모임을 계속 만들어서 분산시켜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을 붙여 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연합을 하기 위해서 불쏘시개 영적 친교를 하는 멤버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외국에도 있고. 근데 이들의 가정에는 영혼들이 들어옵니다. 어느 가정으로 모이든지 자기 가정으로 오든지 주변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영적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경험하고 일어나는 감정들을 나누면서 가슴들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시간 나면은 그곳을 한 번씩 가봐요. 경북에도, 저 대전 쪽에도, 저뭐 서울에도, 뭐 강원도도 아니면 강주 뭐 5개 전체 합해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 곳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은요, 자기 가정에 사람을 초청하지요. 영적 친교합니다. 말씀 놓고. 말씀에 떡을 나누고 그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열 사람이 둘러앉아서 말씀을 다 읽었을 때열 사람 전부가 거기서 오는 빛이 다릅니다. 각자가 자기가 받는 빛이 있잖아요. 그걸 함께 모아서 나누면서 진리를 확 밝혀주는, 보완을 하고 밝혀주는, 이런 이해를 하면서 경험에 들어가는 이런 모임들을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시면, 각 교회에 돌아가시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교인은 교인끼리 성령으로 연합해서 선을 이루고 이웃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또 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영적 친교를 하면서 요리 강습을 또 시키네. 요리 강습을 시켜주니까 이제 이웃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웃집에 우리 아이가 아토피인데 우리 남편이 암환자인데 이런 가족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또 건강 요리를 가르쳐가지고 먹이면서 담화를 나누면서 또 말씀 친교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잘 관심을 두게 해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교회로 가고 싶다 하면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하고 연결시켜주면 또 목사님에게서 또 배우고 침례받고 그러면서 성숙한 이제 신자가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보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영적 친교, 이 불쏘시개 영적 친교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붙이는 영적 교제하는 말씀의 떡을 내면서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신앙을 할수 있도록 서로 돕고 교제하는 모임, 이게 영적 친교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이 불쏘시개 다락방 재림집회도 하고 영적 친교 또 리더 세미나도 하고 또그 영적 친교를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병든 사람들 만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또 의료 선교사 양성 세미나까지 하면서 이들이 각 가정으로 이웃으로 가서 바로 불쏘시개 영적 친교 리더가 되고 우리 이웃들을 복음으로 진리로 예수님께로 모으는 이런 활동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교회는 사회로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나가도록, 그래서 빨리빨리 이 예수님의 사랑의 빛,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 온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시작한 개개인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만나면서 신앙을 키워나가는 이 모임이 불쏘시개 다락방 영적 친교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다락방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들이 전부 다락방이 되어서 이른비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듯이 늦은비 성령이 가정마다 가정마다 준비된 영혼들의 가정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이런 가정들이 많이 일어날 때 결국은 마지막에 셋째 천사 기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준비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엘렌지 화인 여사가 이 영적 친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권장했고, 아, 예수님 가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영적 친교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소그룹들이 가정에서부터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경험하고 나누면서 원래 교회가 그렇게 소그룹으로 영적 친교로 시작이 됐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유대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거 다 영적 친교로 커 나갔거든요. 영적 친교에 그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곳곳에 교회들이 서게 됐어요.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서게 됐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또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가 서머나 교회 시대로 넘어갈 때도 언제든지 교회가 커지고 타락되고 세속화되면 남은 무리들, 예수님의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가진 자들이 또 그룹그룹 모여가지고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뭉쳐서 복음을 전수해 나가는 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이 시대 교회까지 그렇게 교회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죠. 엘렌 G. 화이트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뜨뜻미지근하고 모든 교회는 이런 오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그 가슴이 뜨거운 그 불을, 사랑의 불을 붙여서 개개인들을 일으켜 나가느니 영적 친교를 통해서 마지막 노전비 운동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각 교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속해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가셔서 정말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이게 말씀이 이렇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불을 붙여서 진리로 바로 세워주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야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거기 뜨거운 불이 붙으면 이 사람이 또 가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이웃에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불쏘시개 아닙니까? 불쏘시개. 먼저 불을 받아가지고 옆에 점화를 시켜 나가는 거죠. 불쏘시개 운동은 마지막 노선비 운동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개인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깨어나는지 몰라. 지금 베델에서 나간 구도자들 많습니다. 지금 각 곳곳에 이 불쏘시개로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불쏘시개 있는 이 모임을 하는 지역에는요, 그쪽으로 연결을 해버리면 거기서 영혼들을 잘 키워가지고 교회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영혼을 키우는 그런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제가 아랫게 또 어느 곳에서 속으로 영적 친교했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서 나간 구도자가 거기 참석했더라고. 아유, 정말 잘하네. 그래서 잘 키워서 우리는 어쨌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주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 참 할 일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구도자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밭이 얼마나 넓습니까? 너무 넓어요. 그래서 베델에만 와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가는 이거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선교 방송을 해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디를 방문을 갔다가 동경에, 일본 동경에서 오랜 세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 이분이 간호사인데 일본에서 아이를 낳고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진리를 찾아서 순복음교회로 또 어느 개신교회로 진리를 찾다가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어쩌다가 제 강의를 만났답니다. 이걸 다 이번에 다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로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계시는 교회로 찾아오셨는데, 나도 이분처럼 일본의 제차 순위가 되고 싶다. 나도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좀 어떻게 교회하고 도움을 받고 연합을 하고 싶었어. 그 목사님이 그러셔요. 우리 일본에도 이 사업을 하고 이 복음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좀 이 사람 너무 좋은 분이다. 좀 베델 수양원에서 이분 좀 교육시키고 키워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마침 10월 1일부터 바로 의료선교 세미나가 열흘 동안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시게 하면, 지금 사람이 숫자가 많아서 다 못 받고 있지만 그분은 특별히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분이 오시도록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맙게, 아마 이번 10월 1일부터 우리 의료선교,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에 그분이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예, 이분은 이 건강기별, 이 복음을 100% 200% 지금 흡수를 하면서 이분이 살아나면서 이제는 하나님 일을 자기가 할 수 있겠다. 바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예, 그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예. 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여기에 앉아 계신 청중들보다 이 밖에서 듣는 청중들이 훨씬 많잖아요. 거기서 훨씬 많은 영혼들이 지금 결실이 되고 뭐 그런 전화를 제가 수없이 받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는 이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방법을 알았다. 내가 이거 배워서 나도 이렇게 전하겠다. 그리고 목사님 참 좋아하셔요. 너무 좋고, 자기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 소식 지금 다 듣고 강의를 듣고 계신다고 하면서 참 좋아하시대요. 여러분 이건요, 지금 일본 동경에서 목사님은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시지만 실제로 재림교회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예수님을 똑바로 전하는 종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기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재림교회가 중요한 교단인 것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교회 지도자가 그 기별을 안 전한다면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듣고 전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성교 세미나에는요, 계신 교인들이 많이 옵니다. 목회자들이 꼭 오대요. 번번이 지금 매기마다 목회자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바로 이걸 자기들도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죠. 그래서 그런 헌신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매기마다 있었거든요. 예. 이 세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세천사의 기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종교통합, 다원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어떤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 종교통합이 가지고 나오는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걸 무너뜨리는 운동입니다. 저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좋아요. 여러분 점쟁이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아닌 마귀가 하나님 이름으로 나오는, 마귀가 만든 하나님이 수만 가지 하나님으로 지금 각자가 만들어서 믿고 있는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이름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예수라고 나오는 사람 있지요. 그들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면 예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인간도 죽어서 부활한 사람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500여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셔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서 그 진리의 빛을 전하고 살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그 오직 그 예수, 오직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오직 그 예수, 그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나오는 사람 많지만 그건 다 우리와 똑같은 족보를 가지고 있지요. 아버지 엄마를 통해 태어난 족보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신앙을 바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업이나 가족이나 인생은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수습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영원한 성공입니다. 네,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분 한분 붙잡으면 우리의 운명은 바뀝니다. 그분을 오늘도 여러분 가슴속에 영접해드리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